붓자체가 굉장히 넓적한 넓적 붓입니다. 저 지금 몇 번 터치 안 했는데 진짜 예쁘게 지금 됐고 지금 다 발랐어요. 예. 한 번 눌러서 20초 큐어링 들어갈게요. 아, 진짜 간단하죠? 그냥 한 번 발라도 발색이 너무 잘 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. 네. 대부분 샵에 가면 뭐 두 번, 세 번은 이렇게 발라주더라고요. 그런데 한 번만으로도 그레이 컬러가 너무 예쁘게 표현이 돼요. 네. 실제로 오늘 받아보시는 기본 컬러 제가 좀 보여드리면 지금 뭐 화이트 색상부터 해서 핑크 컬러, 그레이 컬러, 기본 컬러로 가져갑니다. 네. 거기에 최신 트렌드 머스터드에 지금 이 아보카도 카키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세련되고 예뻐요. 제 손가락도 지금 이 컬러로 하면서 다 이렇게 아트를 했거든요. 지금 보시면 가지고 있는 색상으로 이렇게 섞어서 믹스해서 하시면 또 다양하게 더 연출이 되니까 네. 진짜 지루할 틈이 없어요. 이 컬러로 다 연출 이렇게 가능하시니까 이거 팁도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활용도가 네. 이거는 거의 무한대. 맞아요. 아트 연출하면은 뭐 셀 수 없이 많이 나오고 거기 심지어 뭐 프렌치 네일 하죠. 요즘에 그냥 알약 네일이라고 해서 컬러 다르게 하면 진짜 활용도 높습니다. 벌써 다 끝나서 예. 이제 아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. 이렇게만 그날 하셔도 워낙에 젤 네일 광택이 예쁘니까 만족하실 건데 저는 여기에 오늘 체크 패턴 저희가 드리잖아요. 게다가 요 정글 그린 컬러 처음 드리거든요. 스탬핑 한번 올려볼게요. 어렵지가 않고 그냥 하시는 방법 자체가 우리 어린아이들도 뭐 스탬핑 같은 거는 너무너무 잘하잖아요. 네. 그 느낌처럼 생각하시면 진짜 쉽습니다. 네, 이 컬러가 오늘 최초로 들어온 컬러잖아요. 네. 스페셜 폴리쉬라고 해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바로 그 아주 딥한 그린 컬러인데 네.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그 위에 문양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. 그냥. 아니 대부분 아트하면 이거 전문가가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. 끝났어요. 허, 보세요. 진짜 예쁘죠. 그냥 이 위에 탑젤만 예쁘다. 올리고 구우시면 돼요. 그래서 예. 저희가 늘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그냥 찍고 탑젤 바르고 구우면 끝나요.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. 순식간에. 진짜 순식간에 끝났어요. 순식간에. 야, 진짜 여기에다가 탑젤만 발라주시고 지금 밖에 있는 거는 묻어있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. 네, 그쵸? 클렌저로 나중에 한꺼번에 지워지니까 신경 네. 안 쓰시고 저 이렇게 빼서 이제 큐어링 들어갈게요. 네. 40초 큐어링. 두 번 터치하면 자동으로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. 지금 이제 구워지고 있어요. 그동안 네.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사실 요즘에 인스타 참 많이 하시잖아요. 인스타 들어가시면 요거 인스타 코나드라고 딱 쳐주시기만 하면 네. 여러분 확인 가능하세요. 요즘에 이게 정말 트렌디한 그런 젤 컬러라서 지금 얘가 싹 보여드릴까요? 동영상이 나와 있는데 와. 요거 지금 체크 패턴이에요. 네. 요렇게 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요거 팁으로 활용해서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. 요거 보세요. 와, 반반. 이거 진짜 보기만 했어도 저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. 네.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네. 특히나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 이 체크 패턴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. 어머, 이것만으로도 진짜 다양하게